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32세 남성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5년 가까이 하고 4년 응시를 했는데 계속 낙방하여 작년에 포기하고 작년 마지막 시험 포기하고 올해 4월달 저를 찾아온 분입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이는 먹고 잘못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서 저를 찾아온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그런 부담이 있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 직장에 대한 부담, 자기가 어떤 일을 갖게 돼야 하는데 그걸 갖지 못하면은 과연 결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과감하게 자기가 공무원 시험 그 정도에서 포기를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저를 찾아왔고, 저는 이 사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왜 공무원 시험에서 이 관운이 없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의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공무원에 대한 합격을 하려고 하면, 재관이 있으면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재와 관이 있어라 줘라. 재관이 있어줘야 돼, 반드시 좀 신강사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강사주이면서 재관이 들어올 때, 이럴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시험을 각 오행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은 분명히 인수가 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서 정화가 있으면 더욱더 좀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경금이 들어오면은 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목 자체는 수가 인수 합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 자체가 충분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합격을 보는 것이지 여기서 관에서 승승장구하냐 볼 때는 정과 경이 잘 구성이 됐을 때는 승진과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고 합격의 유무는 간목에게 쓰는 수의 유무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사주의 구성을 보자. 그러면 천간을 보면은 무진 무기 갑각 여기서 갑기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합을 하고 있다. 자, 이것도 먼저 한번 조져보자. 갑기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을 할 때는 그때는 묶였다 이렇게 보고 일간이 합을 할 때는 제가 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다 정재다 정재를 합을 했다. 그러면 뭐냐? 득재했다 합니다. 득재. 묶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득재했다 이렇게 봅니다. 공망을 보자. 갑자니까 10일에서 10을 빼니까 술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10일에서 1을 빼니까 10이니까 술과 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술은 공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망은 술과 해. 시에서 공망을 맞이했다 그러면 신은 보편적으로 직장 자리하고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이야기해주고 자식을 상징해주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걸 잘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야 사주 설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자식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시험이니까 이 시험자리겠죠. 여기서 자기가 직장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걸 유추해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의 전체 흐름을 보면 무진, 기미, 갑자, 갑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구획 정리라면 토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토가 굉장히 많다. 이걸 제가 재다신약이라 그랬습니다. 재다신약.
죄가 많으니까 약해졌다. 사주가 약해졌다. 신약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신약의 특성이 뭐냐? 제가 신약의 특성은 뭐냐면 죄가 많은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젊었을 때는 제가 신약이 있으면 꾀가 굉장히 많다. 꾀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50대, 60대에서 제다 시작은 백발백중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많다는 것은 사주에서 제가 많으면 인수를 극하게 된다. 인수를 극하게 되므로, 인수는 학업과 합격과 승진, 귀인, 인보, 창업,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주에서 제가 신약 사주를 갖고 있다. 32세니까 젊으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럴 때는 꾀가 굉장히 많다. 머리의 유연성이, 재물에 대한 유연성, 돈에 대한 냄새, 돈 냄새 만드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돈과 여자에 대한 생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다 신약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자가 있는데, 이 자는 물을 상징해 주죠. 자, 수.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다. 엄마는 뭐냐? 이쪽 저쪽에게 토색, 수색이 됐다. 토가 많으니 수가 수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흙에 의해서 전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머니가 조금 아프겠구나. 어머니가 당신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엄마는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몸이 약하다. 건강에 대한 기운을 잘 챙겨들어라. 이걸 놓고 보면서 얘를 보면 더욱더 확신하겠죠. 그래서 할머니 같은 엄마인데 당신에게 늘 헌신적으로 하지만은 어머니의 가슴은 굉장히 멍들어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멍들었냐면 당신으로 인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질병 문제나 아니면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 구성을 보면 여기서 신자가 수국이 있고 잠이 원진이 있습니다. 원진살이 있습니다. 원진. 네. 자술 사주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 자체, 술미 형돌, 그 술과 미가 형살도 있고요. 형살.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의 기운 자체가 물의 창고는 있지만 여기에 기토가 워낙 강하게 있으니까 중앙에서 이 물과 얘 물 기운이 만나지 못하게 딱 벽을 치고 있으니 얘는 샘물처럼 그래도 있지만은 이 안에 있는 자는 거의 양쪽의 미와 술에 의해서 바닥을 드러낸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 갑기 합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재관, 관직으로 갈 수 있느냐? 관직. 관직으로 가려면 관이 있어줘야 하는데 천간에서는 재 자체가 있고 재가 기운이 많아. 더군다나 특재를 했다. 특재를 했다는 것은 돈을 먼저 취한다 이 말입니다. 관을 특관을 해야 하는데 특재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기미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중요하다. 이게 이 정도다면 거의 공무원 시험에 필패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뿌리를 강한 기운 위에 있는 기토를 간목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운이 좀 약하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상 그때 배탈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도 털어놓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제를 했어도 만약에 묘월이 이렇게 만약에 있을 때는, 묘가 있을 때는 특제를 했어도 충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다.
왜? 얘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얘를 빼버리고 오히려 충분히 관적으로도 나갈 수 있으나 이때 상황에서는 기미 상황에서는 얘 기운 자체가 통근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쪽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32세입니다. 작년 시험에 관뒀습니다. 여기 20대에서 20대 후반에서 공무원 시험 육아 돌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낙방을 했어요. 왜 낙방을 했습니까? 이 자가 물의 기운 자체에서 금생수를 해주니까 수생목으로서 합격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합격하지를 왜 못했냐? 얘가 얘를 워낙 바닥을 물을 전체를 다 흡수시키고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금생수를 해줘도 얘가 수생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럴 때는 언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 올해 같은 기해년과 경자년에 시험을 봤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5세, 26세 이럴 때부터 공부할 게 아니라 일찍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지치고 이제 힘들어서 손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면 한 25세, 26세 때 저한테 왔다면 저는 29살 정도 그때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2, 3년 해서 그때 경자년과 신축년, 아니 기해년과 올해와 내년 신축년에, 아니 경자년에 시험을 보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이 시기를 노려서 시험을 준비하라. 이렇게 저는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시기가 천간에서 임수가 들어와 있으니 임수가 들어왔으니 얘들이 들어오면서 뿌리를 받고 들어오니까 이 부족한 기운에서 힘발을 받아서 충분히 한번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엉뚱한 상황에서 그물을 쳤다는 거죠. 이 사주는요. 시기와 때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을 치고 막고 품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하고 계속하고 떨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4월달에 왔을 때 올해 4월달에 왔을 때 다시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친구는 더 이상 공부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많으니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빨리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말 공부라는 것은 시험 운이라는 것,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시험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각자의 사주에 맞는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물을 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29세 정도 28세까지는 자기가 어떤 준비하고 어떤 돈을 벌고 뭘 준비를 해서라도 29세부터 30세 아니면 28세 정도 그 시기부터 32세, 33세, 32세, 33세에 그물을 치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물을 쳐놓고 몰고 고깃대를 몰고 가지 않았어야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하는 쪽으로 나가는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길게는 10년 공부하고도 결국 합격하지 못하고 관두는 사람이 많이 있고 때로는 1년, 2년 잘 활용을 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불과 점수가 몇 점 차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고 아쉬운 사람들이 많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사주에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명략의 장점 아니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술이 들어오니까 또 다시 편제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제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험이 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다 가니까 결국은 공부를 제가 한번 권유해도 안 해도 사업 장사 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가 들어왔다 해도 지금은 천간에 있는 인수 기운에서 더 좌지우지하고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34세 이후에 저한테 왔다면 제가 권유를 안 했겠죠. 공부하라, 이렇게 공부를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30세, 31세, 32세, 34세 전까지, 33세까지는 인의 기운 자체가 천간에 있는 이미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운에서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충분히 한번 시험 봤으면, 또 내년에 시험 봤으면 속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사주는 문서를, 올해 내년에는 문서를 잡을 것이다. 합격 통지서보다 통지서 대신에 장사한다는 문서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이 사주가 시험 공부 대신, 그 시험에 합격 통지서 대신에 장사 속 서류 문서를 창업하겠구나, 이렇게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이야기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사주의 묘책은 타이밍을 정확히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 사주가 근본적으로는 장사 속으로 가게 돼 있다. 공무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도, 이런 식의 합격을 해도 이런 사주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될 것이다.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합격만 갖고 질문 답변을 한다면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유리하지 않았냐,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해 대운이 들어오고 갑자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주가 합격을 했다면, 이 시기에 합격을 한다면 충분히 이때부터는 적응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간목 자체는 이 사주는 수가 합격을 상징해 준 오행인데 워낙 이 기운 자체가 약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기운 자체를 공부를 했지만 뻑부지를 시켜주고 금생수를 시켜줬지만 얘는 수생목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수분 공급을 못해주고 그냥 잠깐 언발에 오줍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말았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관. 제가 많은 사람들의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을 많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 들을 때 올해 자기가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예를 들면 공천 받고 또 당선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잘 뒤져보면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된 사람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공천도 못 받고, 또 설령 어렵게 공천을 받아도 낙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정확도가 높은가? 그래서 명략은 저는 굉장히 이 학문이 매력 있는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 굴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연 물상론을 보다가 이 간목 자체는 한 여름철입니다. 1년 중에서 굉장히 더운 한여름철에 나옵니다. 기미라, 이렇게 보죠. 미. 미는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어디에 있느냐, 나무가 강가에 있느냐, 아니면 좋은 옥토에 있느냐,
아니면 돌멩이 있냐, 아니면은 건조한 사막 같은 곳에 있느냐. 빨리 보면 여기서 보면 사막 같은 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시예요. 이때는 뭐냐? 술시라는 것은 열대야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한여름철에 감목이 그 무더위에 지쳐있고 수분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열대야까지 있는 나무니까 얘는 물에 대한 기운을 물 줘 물 줘 물 좀 줘 이렇게 하는데 얘는 빨리 있고 얘는 이쪽 쳐다보니까 이쪽 쳐다보고 있고 얘는 좀 주려고 하는데 바닥났다는 거죠. 왜 바닥나냐? 옆에 놈들이 전부 와서 얘를 빨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목 자체는 갈증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도 이 감목 자체가 이 사주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런 사주를 20대 초반에 아니면 중반에 저한테 와서 질문했다면 이 사주는 공부한다. 책상머리에 앉아있어도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3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은 딴 생각하고 1시간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니 얘는 집중하는 시간에 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물. 그러므로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운의 흐름을 자기 운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아쉬운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 사주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작전입니다. 기획 있어야 하고 전략 있어야 하고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어느 시기에 내 운이 가장 잘 맞고 또 어느 시기에 내가 응시하는 게 좋은 걸 잘 참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처음부터 나는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 할 때는 내 자신의 특기를 찾아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데 그게 바로 개천에서 용나는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 분야로 전력 몰빵해 나가면은 충분히 자기 분야하고 맞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은 확신합니다. 여튼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